수트에 안에 흰티 입는 거. 그런 게 훨씬 나아 형은. 야 근데 우리 셋은 서로 조언하지 말자. 근데 네 옷 존나 버려. 나? 그냥 너도 입 닥쳐. 야 그리고 너는 뭔데 너는 갑자기. 형은 뭔데? 나도 나름대로 나의 원칙이 있어. 나도 있어. 아 형은 너무 기교만 부리려 그래. 옷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라는 거 자체가 없어. TBH인데? 옷은 좋지. 잡스런 연애. 잡스런 연애 365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년에 365일 365회입니다. 무슨 관련이 있죠?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숫자가 아니, 연결되길래. 시작부터 뭐 이렇게 분위기 죽이고 가요? 야 시작부터 어떻게 나오네. 아, 너무 아니 너 뭐 이유가 있는 줄 알았지. 현아 왔어. 현아 왔어. 찐이야. 천둥 벌거숭이를 데려다가 겨우 먹이고 재워줬더니 내 등에 칼을 꽂아? 칼이 아니라 네. 웃음을 꽂은 네, 거죠. 웃음을 초반부터 분위기 빡 띄우고 가잖아요. 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던지고 싶을 때 있잖아. 이게 있지, 있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는 근데 진짜 안 해야 돼. 야 마이크 따위. 아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형제님이 네. 이렇게 한번 칼 꽂고 네. 습관이 있으세요. 뭐죠? 늘 저를 봅니다. 야 일반인 너라도 웃어. 이런 느낌으로. 아 리액션 강요를. 네. 아, 아니면 같이 공격하자 이런 뜻일 아, 수도 있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 믿는 분이 이제 아 너라도 없어서. 웃어. 아, 그래요? 웃어달라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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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김익근 씨가 그랬죠. 네. 어디서 최수종이 왔어라고. 그러니까요. 네. 어 신박한 캐릭터다. 염장교육에서 본 적 없던 캐릭터다. 이러면서 많이들 반겨주셨습니다. 네 진짜 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2주째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질리죠. 지치지. 제가 그래. 제가 좀 지쳐 애가.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들이 좀 질려했죠. 많이 그렇죠. 거의 제가 차였어요. 너 질려. 이쁜 차였어요? 아, 좀 진짜 좀 질리게 하는 게 있긴 한가 봐. 연애에서도. 아, 진짜. 네, 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자꾸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 챙기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질려하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형지 씨가 지난주에 맞아요. 녹음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아, 부담이 있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먼저 달린 댓글들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좀 힘들어 하셨는데 네. 완전 여론이 반전이 돼서 칭찬 댓글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보통 유튜브 반응이 좋아도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냉철하죠. 네. 근데 이제 팟캐스트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건 네.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익근 씨를 꼭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아~ 또 각오까지 다지셨어요. 진짜 명언이었어요. 네, 또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좋은 남자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아~ 이제 왔지. 근데 아, 그러기에는 지난주에 저희 노래방 가요 했더니 좋은 데 있어요 라고 바로 말했던 그쵸? 형진 씨 아닙니까? 아 근데 왜 안 간 거예요 지금? 본인도 본인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그렇죠. 예. 왔다 갔다 못 찾고 계세요. 유흥 좋아하거든. 아 좋아요? 아니 그 노래방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이 형진 씨랑 민기. 전민기 씨. 아, 네. 아, 노래방 가면 노래 마이크를 놓지 않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신기하네. 아 근데 민기 형이랑 노래방 가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네. 남자끼리 가잖아. 뭐 도와주시는 분 없고 하면은 아 없지 없지. 아 없는데. 아 없고 짜증나요? 없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술도 드시고 하니까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마이클 그러니까 리모컨 던져서 야 그 노래 검색해서 예약해. 저를 시켜요 저를. 아 왜 또 여기 없는 민기 형을 또. 아. 아니 아니 진짜 그거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어서 각수산도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막내 시켜야 되잖아 원래. 네. 아니 뭐야. 말을 자꾸 시켜 나를. 보니까 네. 수산 씨가 한참 어리거든요. 네. 민기 씨랑은 티종갑일 거예요 수산 씨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저것 방송도 많이 하고 매불쇼에서도 꽤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민기 씨가 동생인데 좀 불편해서 잘 나가니까 좀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인기 없고 두들겨 맞는 저만 계속 시키는 거야. 아, 반전의 여론이 일어났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최영진 시대입니다. 네 이제 이제 조금만 여기서 더 하고 좀 펑 끌어올리면 아마. 전민기도 저한테 뭐라고 그때 전민기한테 리모컨 던지는 거예요. 제가 던지겠습니다. 네. 야 폼 끌어올려가지고 기껏 바라는 게 전민기한테 심부름 안 드는 거. 형이야 형. 소박한 목표 형이. 그래? 네. 목표는 그래. 형이래. 목표는 크게 잡아라. 크게 잡아.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녹화 끝나고 회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근데 거짓말처럼 형진 씨의 팬이 등장하셔가지고 네, 맥주를 쏘고 가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야장 테이블에서 같이 맥주 한 잔에 치킨을 먹고 있는데 장원 형이 이제 멀리서 담배 피고 흡연한다고 멀리 갔잖아요. 근데 어느 중년의 신사분이 오시더니
팬입니다. 제가 맥주 값은 내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진 씨한테. 아, 우리 중에 한 명의 팬이신가 보다. 그때 딱 형진 씨를 찝어가지고 매불쇼에서도 보고 있고 응원합니다라고 하고 가시더라고. 그때 최영진이가 어깨가 이렇게 되더니 아 형 자모님 뭐 아니 그렇게 말. 손가락 까딱까딱했기 때문에 나한테 빨리 오라고. 네,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도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어땠냐면 임장애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니까 아씨 조용도 알아. 이러는 거야 앉아서. 아, 널 아는데 날 모른다는 건 이상하지. 주변에서 뭐 아내분이나 뭐 우리 잡설어 전에 첫 방송 하신 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 많이 보셨어요. 뭐 그 아내는 아니고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 얘기하지 말라고. 보셨는데 진짜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달순에 축구 방송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너무 재밌게 봤다고. 네. 그런 얘기 해주시니까 이제 좀 저도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네. 힘이 많이 됐죠. 네. 축구는 요즘 좀 한가하죠? 네, 한가합니다. K리그, 프리미어리그 하나, 둘, 셋. 둘 다 양립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네. 둘 다 소중하죠. 아, 전 K리그입니다. 네.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K리그예요? 네. 야, 이, 야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가 보다. 아, 진짜 섣불리 말을 못하네. 이강인 손흥민. 아 예. 이강인 손흥민. 아야야야야. 그건 진짜 안 돼. 발수 M장. 하나 둘 셋. 야 너는 뭐야?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아니 여기 와서 M장이라고 할 수 있지. M장 M장.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소신이라는 게 없어? 이강인 김종배. 하나 둘 셋. 소신 뭐 왜 말을 못해? 소신이 이렇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둘 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여기도 그랬나 보다. 둘 다 버려도 되는데. 둘 다 괜찮아. 둘 다 누구든 아, 상관없어. 둘 다 버려도 돼? 엄마 아빠. 아 왜 둘 다 버려도 되는 거야? 물어봐. 아 진짜 너무 소중해서 선택하기 힘든 건 좀 해줘. 둘이 약호. 하나 둘 셋. 아 이건 말 못하겠네. 엄마 아빠 섭섭하시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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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버릴 수 있어. 아 그럼 어제 너무 고생했어. 98세 생신에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 따로 뷔페 같은 거를 부르신 거예요? 출장 뷔페를 불렀죠.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셨겠다. 진짜? 우리 아들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가족들 모임. 아니 근데 이제 근거지가 일산이랑 거리가 다들 있으신데 일산까지 오시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좀 불편했거든.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식당에서 그냥 하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밀어붙이신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치. 이런 공간도 뭐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 친척들이 물론 좋아해 축하해 주시겠지만 또 속으로 어떠실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 사람 속은 몰라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잘 끝나가지고. 네. 왜냐면 이런 그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야. 맞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막 밀어붙여서 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네.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형진 씨는 어떻게 부모님이랑 잘 지내세요? 여기는 무조건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어야 잘 지낼 수 있어요. 많이 싸웠어요. 실제로 형진 씨는 주먹 다툼도 했잖아. 아 부모님이랑 네. 주먹 다툼을. 네. 아 근데 효자일 것 같아요. 아 효자는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음반을 내셨어요. 앨범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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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뭐였어요? 아 노래 제목. 아들로서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 까먹었어? 곡이 되게 여러 개여서 대표곡 폼폼폼이란 노래도 있고 폼폼폼 네. 막 신나는 쪽은 아니고 약간 약간 이제 발라드풍의 뭐 그런 성인 가요인데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하세요. 유튜브 채널은 뭐예요? 최종현 TV라고 아버지 성함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원앙 소리 뭐 아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야, 그 원앙 소리는 진짜 온 가족 먹여 온 가족 와 아버님이 가수의 꿈이 가수 꿈을 이루신 거지 사실. 그렇죠. 이렇게 이렇죠. 앨범도 내셨는데 자꾸 유튜브에 나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저한테 나가요. 나가드릴 수 있지. 네, 아 근데 그것도 좀 부담되더라고. 근데 그만 뭔지 알 것 같아. 네, 아버지가랑 방송을 같이 한다 이게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불렀지. 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게스트로 나가는 건 진짜 부담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트로트인데 뭐 제가 나가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지금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 쑥스러운 게 있어. 좀 그래서 곡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많아요, 많아요. 미련의 흔적. 맞아요, 맞아요. 네.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 다니시면서 노래 대회 이런 걸 나가서 많이 상을 받으셨어요. 이제 막 큰 가요제 같은 거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못하고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야, 그렇게 멋지다. 본인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앨범을 내셨는데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아나운서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겁나 짜증나. 아 우리 멤버. 이게 신뢰되는 말씀. 일 수도 네. 있는데 아버님이 되게 멋쟁이세요. 근데 왜 실례예요? 너는 별로다 이 얘기가 깔리는 아니, 건가? 형진님보다 옷을 잘 입으시고 아, 예, 예, 예. 진짜로 네. 되게 멋쟁이. 이게 핏이나 이런 게 뭐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님이 아니라 진짜 연예인 같아요. 맞아요. 네. 가수 아니 형진 씨도 보면 키도 크고 옷걸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닮았나 보네. 아버지 유전자가 있죠. 진짜. 아버지 칭찬하니까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주 머쓱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3대가 유명하네. 할아버지는 원앙소리 그쵸 유명하시고. 어 네. 아버님은 가수를 하시고 가수고. 저는 방송을 하고 아 방송을 하고 있고 실례지만 아버지 페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번 아. 행사했을 때 부탁을 드려도 활동을 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돈 별로 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아, 실제로 다니세요?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방송도 하세요 다른 방송. 야 이런 거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이근 씨.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뒷말 나올 수 있어요. 야 그 김익근이라는 사람은 뭐 행사 날 부디 7만 원을 주지. 아버님 그 인지도에 7이면 많이 쳐드린 거예요. 아 지금 가상으로 하는데도 좀 서운하다. 어 되게 서운하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머니 엄청 반대하죠. 아 반대하세요? 네, 앨범 낸다고 돈 쓰고. 아 근데 야. 멋있다 나는. 맞아. 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그거 어머니가 엄청 반대했을 때 저는 밀어드렸어요. 아 엄마 아버지가 지금 평생 가족들 먹여 살려고 우리 이제 뭐 살기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냥 꿈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드려라 하고 있고. 근데 엄마는 이제 계속 돈을 이제 앨범 낸다고 쓰고 뭐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쓰고 하니까 그치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또 예. 한쪽은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시면 한쪽에서는 현실을 또 챙기기도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시면은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아.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행사 간다 방송 한다 자꾸 이제 없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맞아. 제가 이제 주말마다 많이 모시고 이제 같이 놀러 다니고 여전해 배워야 돼 형도 형 재수 씨는 피눈물 나다 지금 피눈물 나 주중에는 쌍둥이 봐 주말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가 지금 와이프 잘 챙기는 남편에 부모님 잘 모시는 아들까지 캐릭터를 가져가잖아 이 새끼 퇴출시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 같아 얼마 안 남았어 자, 여자들은 극혐하는 캐릭터입니다 야, 여성 팬은 버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뭐 불효자도 있고 좋지 않은 남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아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죠 사실은 그래야 이제 같이 이렇게 융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효자는 아니야. 나 좋지 않은 남편 아니에요. 좋지 않은 남편 너무 임팩트 장난 아니다. 아니 좋지 않은 남편. 누가 보면 막 와이프 막 따기 치고 밥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상 없고 야 돈 내놔 도박하게 이러는 사람인지 알겠어? 난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30대 남성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아니 씨팔 내가 무슨 뭐 마약 중독도 아니고 도박 중독도 아니고 너 아버지 차 사드렸어? 아니 난 사드렸어 근데 네 입에서만 내가 부르자라고 입이 그래. 얘기가 나와 엄마 차 사드리고 조리 돌림 엄청 합니다 조리 돌림 값 취했어 조리 돌림 값 아 그거 하나 사드리고 계세요 아 달콤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더 메디닥터 몸핏 쉐이크로 굶지 말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이쁜 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름 몸핏 쉐이크가 여러분의 몸매를 책임지겠습니다. 네이버 내일 도착 보장 시스템도 도입해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제품 구매 후 포토 리뷰 작성 시 네이버 페이 1,000원도 적립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6월 한 달간 구매자 1,000원 네이버 포인트 6% 적립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몸이 네. 이렇게 부각이 되는 계절이 이제 바로 앞으로 왔습니다. 네. 바로 앞에 온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머리 위로 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코 앞으로. 네. 입 안으로 들어왔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위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6월 초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휴가철은 보통 7말 8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휴가 앞두고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네. 여성분들은 그때 이제 비키니 입으시려고 다이어트들 엄청나게 하시는데 제가 벗어 보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네. 저 휴
필요 없는 공급이 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네. 여러분 몸핏 쉐이크로 여름 대비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면을 좋아하지만 밀가루 때문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혈당 때문에 걱정이셨죠? 네. 이제 슈퍼푸드 테프로 그 걱정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GC마트에서 이번에는 뼈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와 칼슘이 풍부한 슈퍼푸드 테프로 만든 테프면 막국수 냉면 짜장면을 소개합니다. 특허 기술로 제조되어서 건강과 맛을 생각하신다면 테프면으로 올여름 맛있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M장기획 이벤트로 2+1 할인 이벤트와 알림받기 설정 시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구매 찬스 꼭 놓치지 말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경기 상황에 특히 중국 제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GC마트는 매주 라이브 커머스로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무료로 홍보 행사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GC마트 검색해서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 할인 M장 이벤트 코너에서 혼자리와 먹태구이 1+1 할인 등 쇼핑의 소확행을 즐기세요. 전 요 테프면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면 식감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저는 테프가 굉장히 생경하네요. 저도요. 그게 곡물인데 밀가루 같은 건데 혈당을 높이지 않죠. 약간 곤약면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곤약면은 미끄덩미끄덩하잖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찰져요. 찰지고 네. 맛은 어때요? 면 자체의 맛은? 고소해요. 더 고소해요. 일반 면 밀가루 면보다 훨씬 고소합니다. 자 슈퍼푸드 테프로 만든 막국수, 냉면, 짜장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GC마트 테프면이었습니다. 제대로 만든 후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지카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까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 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옷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회원 가입 후에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10%, 앱 다운로드 15%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주세요. 이근씨 제가 네. 보자마자 옷이 이뻐가지고 시원해 보이고 이쁘다고 말씀드렸더니 TBH 옷이라고. 맞습니다. TBH샵이고 크로셰 네. 니트 느낌이죠. 그래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또 햇볕은 가려주고 오늘 같은 날이 딱이네. 이러면 광고주분이 좋아하시겠어? 그런 그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지 않을까요? 아 여자친구를 사주는 정도로 충분히 매력있는 소구였습니다. 네. 저도 TBH입니다. 딱 TBH 느낌이 있어요. 에이, 시원해요. 네. 형진씨 어떻게 포인트 받으셨어요? 아니 어제 아직... 뭐 아무 말이 없는데 기다리고 그래요? 있는데 아 빨리 아직 줘요, 정식 멤버가 아닌가 봐요. 아직 지금도 평가 아니 우리는 아 우리는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TBH에서 아직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TBH샵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냐? 패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이근 씨가 요즘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패션 네. 방송 하시면서 네,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본인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이근 씨가 요즘 보면 입는 옷들이 좀 예전과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네. 네. 본인한테 좀 더 잘 어울리고 화사한 옷들을 좀 많이 입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돈에 대해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돈 쓰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자의로 타의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옷을 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세 달, 네 달 동안 옷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 대신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엄청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값을 했다고 생각해요? 했다고 생각하고 더 써야 된다고 옷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아내는 뭐 전혀 터치 이런 거 안 하나 보다. 서로 리스펙한대요 저한테. 우와 멋지다. 왜냐면 그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 대해서 적응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인대요. 아 진짜. 야 그렇게 현명한 아내들을 두고 좋지 않은 남편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 반찬이 풀떼기만 올라오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욱국하지. 아니 맛벌인데 알아서 차려 드세요. 아 그리고 나 좀 유흥 좀 즐기는데 도박 좀 할 수 있지. 미안해요 이근씨 미안해요. 왜 쓰레기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칠 수 있고 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발차기 안 한 게 어딥니까. 자, 뭐 저도 나름 옷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막
옷을 살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 씨는 일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형진 씨도 얼마 전에 스타일링을 좀 바꿔본다고 어리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워낙에 정장을 좋아해서 수트만 많이 입고 다녔는데 수트도 이제 거의 좀 이렇게 바지 밑단이 발목에 딱 위치해. 아, 딱 댄디한 딱 스타일로. 그렇게 네. 딱 했는데 요즘 최근에 친구들 보니까 이게 바지가 무슨 통이 넓죠. 와이드. 어, 한복처럼 막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시도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또 키도 크고 하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뭔가 좀 패셔너블하게 보이던데. 팔다리가 얇아요, 되게 키는 큰데. 아, 얇아요, 얇아요. 근데 되게 피트한 정장을 입으니까 그 맨날 좀 약간 소금쟁이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장이 소금쟁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타격감 있다 지금 최영진. 왜냐면 그렇게 느끼지 않았네 본인은. 예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소금쟁이라고 하니까 거미 같기도 하고. 이거 크리티컬 히트 들어갔다. 이거 진짜. 근데 아프다. 요즘 좀 낭낭하게 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 눈 계속 깜빡이시는데. 눈을 마하의 속도로. 너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면. 아 이거는 근데 좀 서운해. 아 너 나름의 그. 아 나름의 좀 핏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 아 핏이 안 괜찮다는 게 아니라. 소금쟁이 같다고 그냥. 아니 그. 아니 그거 형진 씨 그 패션은 진짜 네.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패션이에요. 맞아. 네네네. 근데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려도 돼요? 뭐죠? 이 셔츠 안에 요 반팔 티 보이는 거 있죠? 요 씹 아재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좀 뼈 아픈 게 뭐냐면 가기 전에 오늘 나오기 전에 나시를 안에 이제 왜냐면 비치니까 너무 비치니까. 야 니 꼭지는 다 보이는데. 나시를 입었는데 에이. 이제 와이프가 아 뭐야 그거 나시를 입냐고.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도 안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내분은 정상이시네. 아니 근데 글러가지고 패션 부심 있으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타격이 되게 세게 들어가네. 아니, 두 분도 옷잘 입고 요즘 뭐 TBH 그거 그래서 네. 아, 스타일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형도 워낙 옷 아 근데 둘한테 들으니까 진짜 기분 나. 둘한테 패션 지적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 나. 둘 다 나는 괜찮지만 너보다 미치라고 생각했구나.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형은 나보다 미라고 생각한 거지. 너는 가진 포텐셜은 좋다. 근데 한 10%도 이용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형은 가진 게 너무 없는데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내가 낫다. 내가 날 정도. 낫지, 그래도. 내가 날 정도로 이용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형이 팁을 조금만 드리면. 아니 말해요. 아니 요 반팔티를 입을 거면 아예 다 풀러. 아예 다 풀러서 그냥 이렇게 오픈으로 입거나. 아 이거를 이렇게 입으라고요? 아 그게 또 여기까지밖에 단추가 없는 거네. 없어. 네. 단추가 두 개밖에 없어. 최악이야. 어떻게 다 안 돼요?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몰랐어요. 아니, 예전에 오드밤 녹화할 때도 제가 패션 지적해가지고 중간에 옷을 한번 이너를 벗은 적이 있거든. 아니 나시 벗고 오라는 거야. 방송 중간에 이러고 옆에 그 문 있잖아 뒷문. 거기서 나시 벗고 와서 셔츠 안에 러닝을 입고 온 거야. 아저씨 아재처럼. 그래서 당장 벗고 와라 그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여성 출연자들도 입을 모아서 다 얘기했어요. 에이. 그것만 벗어도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따가 2부 때 저 속에 티셔츠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요. 근데 그 이걸 벗으면 너무 심해요. 아 딱 보여요? 아 그거 있잖아요. 패치. 패치를 굳이 막 챙겨서 붙이기가 또 약간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쌍남자니까. 좀 오늘만 입고 할게요 그냥. 아 지금 뭐 30분이 흘렀는데 뭐 어떻게 그러네. 아니 난 근데 그런 게 어떤 패션인지도 난 잘 모르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예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냥 아무렇게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본인 어딨어요. 편한 대로 입으면 되지. 근데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원칙은 많이 벗어나 있긴 하지.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하는 거지. 그래 보이 원하면 하는 거지. 김준 씨가 많이 서운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패션의 정답은 없거든. 네. 오답은 있어요. 오답. 오답 노트. 패션 오답 노트. 아 광고 제품 입고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근데 이제 엔장님한테는 가진 게 많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형진님이 보셨을 때 이끈님은 가진 게 많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래서 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적대기 하나 거쳐도 좀 걸쳐도 괜찮은 태가 난다. 그냥 저 그래도 차려 입은 네. 느낌이 좀 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걸쳐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를 많이 넣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 십새끼라고 해야 돼. 이근 씨는 패션 공격에 별로 데미지가 없어. 네. 근데 형진이는 데미지가 크네. 그러니까 그게 우습네. 아, 제가 패션에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옷 입고. 아, 많은데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떤 데 관심이 있다는 거지? 패션 근데 오늘도 뭐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 이런 패션이 이제 약간 좀 안 꾸몄는데 되게 그래 보이네.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 보여.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오프닝 이거 옷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아, 이제 정리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원래 그 잡스의 그 패션 테러리스트 역할을 항상 김묘성 씨가 맡아왔거든요. 창석이랑. 아, 맞아. 물려줘야겠네요, 이제. 아, 잠깐만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보면은 형제 씨가 되게 보수적이거든. 옷 입을 때도 보면은 좀 보수적이야. 셔츠 안에도 이 이너머 네일을 꼭 챙겨 입어야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장 예절로 늘 안에는 뭘 입어야 되고 뭐 반팔 셔츠 같은 거 입지 말라 그랬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에 따라 다 그 환경이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네. 저도 나름 뭐 좋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패션관을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오,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좋아서 입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알고 있는데도 고칠 생각 같은 거 없어요. 너랑 똑같아요. 아, 근데 패션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에이.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오답이라고 말할 것들의 포인트는 있지. 예를 들어 핏이 안 맞는 옷을 입는다거나 구겨진 옷을 입는다거나 막 목에 떼 있고 오염돼 있는 옷을 입는다거나. 네,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거지. 그렇죠. 에이.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지금 보니까 본인 옷을 챙겨 보고 있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 원래 그런 내가 살을 좀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기본 아이템들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베이직한 걸 입어도 그 태가 사니까 태가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옛날에는 좀 화려한 걸 입어가지고 몸매를 감출 수 있는 다른 데로 시선을 뺄 수 있는 맞아. 것들을 좀 입으려고 했는데 구찌 발렌시아가 이런 거 많이 입었잖아. 그건 그때 그냥 그거에 꽂혀 있었어. 아, 뭐 그러기도 했고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살 좀 빼니까 그냥 청바지 흰티 이렇게 애가 가장 또 네. 예쁘죠. 아니 형 그게 제일 잘 어울려요. 흰 티에 검은색 그러니까 뭐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검은색 위아래 수트에 안에 흰 티 입는 거. 그런 게 훨씬 나아 형은. 야, 쓸데없는 기교 부리지 말라는 거야. 야, 근데 우리 셋은 서로 조언하지 말자. 아, 서로 기분 좋게 아, 껴 입는 게 나 되게 불쾌해. 아, 되게 예능이라서 좋게 하려고 했는데 네 옷 존나 버려. 나? 너. 그냥 너도 입 닥쳐. 야 그리고 너는 뭔데 너는 갑자기. 형은 뭔데? 돈만 쳐발랐잖아 옷에. 나도 나름대로 나의 원칙이 있어. 나도 있어. 아 형 너무 기교만 부리려고 그래. 색을 너무 써. 야 너도 너가 뭘 할 거라. 티셔츠나 벗어. 너는 막 옷이 일단 기본적으로 테라는 거 자체가 없어. TBH인데? 옷은 좋지. 옷은 좋지. 몸뚱아리가 문제래. 안에 이 컨텐츠가 별로야 아주. 야 패션 토크할 때 둘이 나가. 가만히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다섯 명 다 최악인 걸로. 야, 패션 얘기는 서로가 네. 서로에게 존중해 주는 걸로 합시다. 합시다. 아,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그럼요. 네. 아니 이끈 씨가 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니까 패션은 샹마위의 자기 편하게 입는 게 최고더라.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제가 그때 말 물어본 게 있었잖아요. 아빠 운동화를 사드렸는데 이 운동화가 약간 좀 철이 지난 브랜드이냐 아니냐 이미 사드리긴 했지만 한번 궁금하다라면서 우리 회식 자리에서 물어봤지. 무슨 브랜드였죠?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를 네. 사실은 김묘성 아버님이 60대이시죠. 네네네. 60대 아버님이 신으시기에는 사실은 그 세대에는 안 신는 브랜드라서 그쵸.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회식 때 했었죠. 근데 그 오프화이트 브랜드의 운동화 중에서 아주 그냥 아주 평범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건 신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드리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상관없다. 이건 마이웨이다. 그렇다. 라고 얘기해줬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패션도 자신감이야. 그 내가 짤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몸매도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 약간 살집이 좀 있는 여성분이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었어. 그걸 이제 러닝머신 위 트레드밀 러닝머신 네. 위에서 이렇게 걷는 건데 그냥 걸을 때랑 자세를 딱 잡고 자신감 있게 패션 모델처럼 걸을 때 모습을 딱 이어서 보여주는 영상이 짤이 있거든요. 네, 네. 진짜 완전 사람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이 애티튜드와 표정이 달라지니까 다 달라 보이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같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잡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재 냄새 없애고 명품 향기 남기는 룩백 퍼퓸 미스트 광고입니다.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한 룩백 퍼퓸 미스트 프리미엄 라인 골든 화이트 라벨 품 있고 고급스러운 남자 향수 베스트셀러
골드라벨, 요즘 대세 남자 코튼 비누 향의 끝판왕, 살냄새를 바꾸는 화이트라벨, 악취의 근본 원인은 없애고 그 위에 명품 향을 스타일링하는 룩백의 특별함은 그대로입니다. 아재냄새, 땀냄새가 아닌 명품 향기로 기억되세요. 100ml 대용량 구성의 2+1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룩백을 검색하세요. 제가 어제 저희 할머니 생신 파티를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98번째 생일 파티. 와. 어떤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예쁜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할머니가 이거 너 옛날에 그 8년 전에 네 여자 10년 전에 네 여자친구 선물해 준 모자잖아. 유머 코드가 내 스타일인데 기억하고 있다가 후회 타이밍에 딱 진짜. 눈치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친구분이 오셨거든요. 막 네. 자랑해. 뭐라고? 얘가 이 손주가 내가 보라색 좋아하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지 여자친구한테 보라색으로 사라고 시켰대. 계속 얘기를 이어가시는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정정하신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일로 오셨잖아요. 네. 할머니 생신이긴 하지만 나도 또 약간 집들이 하는 듯한 느낌이 그치. 있어서 룩백 선물 세트로 다들 선물 가족분들께 드렸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룩백 퍼퓸 미스트로 올 여름 센스 있는 남자로 향기 나는 남자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룩백 퍼퓸 미스트였습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겨보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이게 날씨가 더우고 땀을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이제 몸속에서 있는 거 많은 것들이 좀 빠져나가 땀을 통해서 좀 빠져나갑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뭐 전해질 같은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서 이런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 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여름철에는 맞습니다. 네. 네, 영양적으로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고 자칫 이 식단 자체가 이 비타민이 부족한 식단일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인스턴트 음식만 드신다거나 뭐 라면 짜장면만 드시면은 아무래도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코업을 통해서 또 채워 주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 몇 알이죠? 두알. 두알입니다. 네. 자, 하루 두알 코어업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M장기획 시작부터 늘 함께해온 은하수사과, 소백지향, 홍삼, 소선당, 한우 이 세 개의 쇼핑몰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쇼핑몰의 이름은 은하수팜입니다.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소개해온 세 개의 쇼핑몰을 이제 하나의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은하수팜 오픈 기념으로 회원 가입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3종의 할인 쿠폰을 즉시 발행해드립니다. 또한 각 쇼핑몰의 대표 상품이었던 사과즙, 홍삼 스틱, 한우 등심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가격으로 오픈 세일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픈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그냥 연회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아 다음 주에 돌잔치도 잡혀있다면서요. 거기 사회 보신다면서요. 네네네. 아니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에 이제 제작진들하고 출연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MBC의 그 제작진들 출연자 다 모아서 이제 한번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네. 네. 아방궁으로 쓰고 있다. 네. 풍악 울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식사만 대접하는 건 뭔가 좀 허전해. 그렇죠. 그래서 답례품을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내가 요즘.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작진들하고 출연자분들한테는 은하수 사과즙 하나씩 드리려고 저 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아 좋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은하수 사과, 소백지향, 홍삼, 소선당, 한우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M장기의 광고 3대장입니다. 은하수팜에서 한꺼번에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은하수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가 헤어진 이유 입니다. 두 달 전 소개팅으로 남친을 만났습니다. 잘 맞아서 다섯 번째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하면서 너무 잘 먹었더니 살이 쪘고 체력 저하가 심하게 느껴져서 얼마 전에 점핑 다이어트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개그우먼분이 하는 거 그거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어. 땀도 많이 나고 지루하지도 않고 참 좋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말수가 줄더니 카톡이 뜸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어제 저녁에 남친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남친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미안한데 그 점핑 다이어트 하는 네 모습을 상상했더니 네 매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더 못 사귀겠다. 뭐야, 건강해라 라는 겁니다.
트램펄린 위에서 폴짝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제가 떠올랐고 스킨십을 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싫어 맞습니다. 저처럼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 커플 없나요?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명분이야 만드는 거죠. 뭐. 명분이다. 아 명분이다. 네. 아 명분이다. 실제 이것 때문에 정 떨어졌을 리는 없다. 아,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수도 명분일 있다. 수도 있다. 어쨌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주짓수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야 너가 서브 넣는 모습 상상하니까 매력 떨어졌어 헤어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아니 그래 아니 그래도 좀 다른 그럴듯한 핑계를 대야 상대방도 좀 충격을 덜 받을 텐데 이거는 점핑 다이어트 아니 뭐 건강을 찾고 좀 날씬해져서 그쵸.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것도 본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헤어져간 거 그러니까 이미 매력이 떨어진 거야. 아니 아, 그래,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 점핑 다이어트의 모습이 되게 추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아, 잘못되게 점핑 다이어트가 트램폴린이라 그러죠. 네. 1인용 트램폴린 위에서 계속 펄쩍펄쩍 뛰는 거거든. 진짜 에너지도 뭐 장난 아니래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개그우먼 김혜선 씨인가요? 네. 맞아요. 원래 운동 잘하고 좀 다부진 체격의 그 개그우먼 김혜선 씨가 이 점핑 다이어트로 굉장히 영상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요. 그게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모습이 추해도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좀 궁금한 게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뭔가 어떤 모습 하나 때문에 그거에 꽂혀서 연을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성숙한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점핑 다이어트는 이유가 아니야. 다른 게 있다. 그냥 매력 자체가 호감 자체가 없는 거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아니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남들 잘 아는 이상을 꽂혀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가 있을까? 나 갑자기 막 기인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외발 자전거 타면서 저글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칠순 잔치에서 내가 이런 꿈 해보고 싶다. 좀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정말 생경한.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의 영역에 도전을 한다거나. 가수 그분 누구죠? 옛날에 팔토시하고 나오셨던 분. KCM. KCM처럼. 배꼽에 태양 문신을 하겠다고. 나 싫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싫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배꼽에 태양 문신하겠다고. 배꼽에 태양. 근데 그렇게 이어 가다 보면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이런 거 있다니까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한 달, 2주 막 이렇게 됐을 때 멋있게 입고 나오면 반하는 것처럼 네. 너무 스타일 이상하게 하고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정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럼. 약간 그러니까, 둘이 정이 붙기 전이라면. 사랑이 견고해지기 전에는. 네. 별거 아닌 거 그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 때문에도 그럼요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 사랑이 견고해지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단계일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보면 참 깃털 같아. 너무 가벼워. 만약에 내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있다. 아니면 뭐 오래되든 간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걸그룹 댄스를 배우러 다닌다. 배꼽 티를 입고. 아니 물론 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배꼽 티에 레깅스를 입고 뭐 한다. 그럼 나도 조금 각자의 취향의 문제니까 싫을 수 있잖아. 누군가에게는. 아니 왜냐면 난 비슷한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난 건데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야. 타투를 하는 사람. 네. 그래서 형을 도화지로 쓰겠다고. 그럴 수 있겠냐고. 자, 이 습작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몸뚱아리 좀 해도 되겠냐고.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타투가 지금처럼 많이 이 대중화되기 전이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타투가 있었어. 조금 발목이랑 손목 이런데.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도 싶었나 봐. 타투이스트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싫더라고. 그래요? 어떤 점이 싫으셨어요? 원래 뭐 하던 분이셨어요? 무슨 일 하던 분이셨는데? 아니 그 미술했던 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긴 하지.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타투를 받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고 안 싫을 수 있지. 그치. 다 남자고 타투를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고 맞아.
지하에 둘이만 딱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와, M장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 새롭다. 그때만 해도 타투가 되게, 그러던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타투를 은밀한 곳에 받는 애들도 많았어. 배꼽 이런데. 배꼽이나 호추에도 받는 애들도 있고 막. 아빠 뒤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받는 애도 있어. 사타구니에 받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런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네네. 여자 타투이스트라 하면 일부러 그런 데 와서 더 받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때 편견으로 있었구나. 편견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게 내 여자친구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지. 이상한 애들이 올까 봐. 그래서 반대했어요?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네. 그때는 너무 싫더라고. 근데 그 영역과 점핑은 다르지 않아? 나는 좀 납득할 없나요?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그래도. 납득이 돼. 아니,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건데 진짜 20대 때 모델이랑 한 명 사귀었는데 네. 형진 씨 진실만 말합시다. 손가락 모델도 있잖아요. 아니요, 좀 TV에도 나오고 한 친구였어. 근데 이제 모델 하다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뭐가 연락이 들어왔대. 어디 잡지에 실릴 만한. 근데 그게 속옷 모델이었어. 사귀는 도중에. 남자랑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엄청 싸웠어 그걸로. 근데 결국 했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나는 그런 걸 진짜 너무 못. 좀 어렵더라고. 그때 또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지금에 지금이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해는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해는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야 남자랑 뭐 속옷만 그치, 입고 그치. 그게 난 근데 속옷 찍을 몸매가 부럽다.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바디 프로필도 많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가 제가 23살 막 15년 14년 전이었으니까. 그건 사실 그냥 화본데. 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모델은 아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거 타투이스트 하겠다 그랬던 그 여자친구가 동일인물이야. 얼굴 공개 안 되고 가슴 사진을 찍어주는 알바가 있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 모델. 가슴만. 가슴 모델. 가슴 모델? 가슴만? 뭐 무슨 보정 속옷 이런 것도 아니고 가슴을 생으로? 왜? 어디에 쓰는 사진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가슴을 노출해야 된다 그래서 속옷 같은 걸 착용을 이것저것 하고 가슴 사진을 주로 찍는 거였어.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거를 해도 되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 나도 얼굴이 안 나온다 그래도. 그걸 뭐 사진을 찍는 사람이 또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치, 네. 그냥 알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꼭 그렇게 알바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난 들었어요 그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런 게 큰 돈 주니까. 근데 뭐 그 돈 놔주는 거 아니니까. 그치.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 네. 여자분들 다 가슴 이렇게 다 모아놓은 사진에서 내 여자친구 가슴 고를 수 있나? 아이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많으면 못 고를 것 같아. 진짜 가슴만? 가슴만. 고를 수 있어요? 형진 씨? 고를 수 있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다 왜 이렇게 다 조심스러워해?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나도 그래. 아니 뭐 드립을 치려해도 여기 다 부부잖아. 아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조심스러워서 유머였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찾을 수 있죠. 아내분들한테 다 하반신 공개해 놓고 남자들 여러 명 하반신 공개해 놓고 찾으라고. 자기 남편 다 찾을까?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은데. 아 드립을 치려고 그러는데 왜? 가정사가 흔들릴까봐. 다 동일한 상태. 에요? 그럼요. 어떠한 접촉도 없고 자극도 없는 자연 상태. 뭐 찾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가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네. 가슴만 나온다 그래도 흉통의 사이즈라던가 네. 가슴의 윤곽이라던가. 아니 뭐 어떻게 그러면 촉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던 것 같은데. 그냥 형은 변태고. 아니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그거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아 근데 똑같은 가슴이 100개 있다 그러면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한 번에 찾아도 일부러 못 찾은 척하면서 계속 만져? 계속 볼 것 같아. 왜 그러면 혀도 써보겠다 그러지. 쫓아보면 되지. 그냥 드립을 할까 말까. 한 물어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요 반응하는 포인트가 있잖아. 나만 아는 반응하는 포인트. 아마 여자친구도 알 거예요. 아 오빠구나 이렇게. 조심스럽네요. 네. 네, 조심스럽다. 여러모로 유부남들 데리고 하려니까 여러모로 무슨 조심스럽네. 어쨌든 이 점핑 다이어트 갖고선 정 떨었다고 하는 건 좀 오바스럽고 네, 맞아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가다 보면 이걸로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지는 조금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이게 딱 친해지고 정이 붙는 순간이면은 이런 것도 막 놀리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친해지기 전에는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친해지기 전에 남자친구랑 이제 뭐
사귀기로 하고 두세 번째 정도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약간 소년미 느껴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애기 아, 같은 거를. 역시 중년. 네. 근데 남자친구가 에코백 같은 걸 너무 조그만 미니 에코백 같은 거를 이렇게 옆으로 매는 걸 들고 왔는데 네. 제 기준으로서는 약간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마를 지고 왔었어요. 배나리 보증 같은 거를. 짐친에 가마 지고 왔어. 아, 작가가 너무 사랑에 빠질 텐데. 그치?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아 좀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트하기 싫다. 왜냐면은 어색한데 만난 지 두세 번째 만에 데이트하고 막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에이. 어색한 상태에서 아 저런 유치원 유아틱한 저 아이템이 너무 저가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모든 커플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 만난 한 네다섯 번 만나서 뭐 사귀고 모텔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화장실이 이제 좀 그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나가고 뭐 나가서 근처에 화장실을 찾는 편이고. 근데 잠이 들었는 줄 알았나 봐 여자친구가. 형진 씨가. 어 내가 계속 이제. 그 화장실 가가지고 큰 걸 누시는데 잠깐 너무 싫어 계속 이제 자는 척 뭐 코 더 골고 막 이러게 했는데 그때 약간 좀 그런 게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정이 붙어 붙으면 이제 그런 것도 되는데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막 떨어져서 정이 제 지인 중에도 자기 집에 여자친구 놀러 와서 큰 거 보고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역류해가지고 헤어졌잖아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 네. 충분히. 네. 저는 한번 이게 모텔에서 잤는데 더웠나 봐. 술을 좀 먹고 있어가지고 취기가 있었지. 자다가 일어나더니 바닥에 눕는 거야. 바닥이 차가우니까. 시원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졌는지 갑자기 방구를 막! 안 돼! 바박! 아니 바까지 이렇게 잘했거든. 근데 뒤에 바박에서 약간 왜냐면 보통 술 마시고 모텔 가는데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맥주 마시고 하면 그런 몸에서 열이 막 올라온다 봐. 아 너무 싫어. 근데 매트리스는 좀 더 더웠나 보지. 갑자기 바다로 가서 개구락지처럼 이렇게 바닥에 착 붙더니. 근데 약간 웃기다. 박. 그럴 수 있지. 바박. 아이씨.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초창기에 그 민망함은 아, 너무 싫습니다. 그 민망함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다시 오지 않을 감정입니다. 임신도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듯이 연애도 초창기에는 좀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혹시 정말 황당한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해본 적 있어요? 이 사연처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지금 집이면 전자레인지에 지갑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야. 아, 전자레인지 열어갖고 안에 넣고 스페셜 오더를 내려가지고 아, 이거 집에 있는지 확실하게 너무 그 매번 너무 기발했어. 화분 위에 뭐 올려놓고 뭘 올려놓고 찍어라 시계를.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진짜 밖에 술 먹고 있었어. 그렇지.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미션이 떨어진 거지. 아니 근데 그게 원래 성격이 좀 너무 심해 그런 게. 그분이. 그분이. 어디 못 나가게 해요 저를. 근데 또 귀엽게 나갔네. 아니 하고, 그렇게 못 나가게 하면 더 나가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 근데 헤어질 만한 거 같아요. 전자레인지 지갑 놓고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현타가 세게 오지. 네.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이제 그걸로 명분 삼았던 거지. 정확한. 아니 근데 이거 남자분들도 그래요. 저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저희 집 앞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손가락 하트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에. 근데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이걸 똑같은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난번 썼던 사진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엔 좋아하니까 하다가 현타가 오더라고. 반쪽 하트, 반쪽 하트만 해라. 네, 근데 뭔가 이걸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아, 하고 그치, 그치, 이 사람을 그치. 만나야 되지? 이런 게 좀 생겼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시키는 것도 이미 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더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전에 그런 류의 상처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저는 나가 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 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형 천막으로 프린트를 해서 갖고 다닐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시안이 한 10개 있었거든. 냉장고 나 심각하게 진짜로 와 진짜 진짜 내 방 사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측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뒤에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어제 친구들이랑
예상치 못하게 줌으로 줌처럼 영상 통화를 세 명이서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그 친구 한 명이 뭘 잘못 했더니 뒤가 갑자기 오키나와가 되는 거예요. 어, 어,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 네, 오키나와가 되는데 그걸 움직일 때마다 그 뒷 공간도 계속 그 360도 카메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속일 수도 있겠다. 조금만 하면 싶더라고. 내 방 버전이 있으면 좋겠네. 오키나와 그러니까. 말고. 그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닐 거면 왜 사귀지? 아니 왜냐면 사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놀아야 더 재밌거든. 아, 그 쾌락을 위해서 어. 와, 너무 욕심쟁이다. 이영원의 돈이 있음에도 어. 절도의 쾌감이 어. 좋아서 움직인다. 달라. 그게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쾌감이거든. 형수님 맞아 이러셨어요. 여자친구 네. 없을 때는 별로 나 같아서 놀고 싶지도 않아. 아 그래. 어. 모두 다 맞아 아니야. 싶어하네. 그래요. 만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아, 나 왜 이렇게 덥지? 어? 저거 좀 키워요? 아 근데 좀 하다가 보니까 좀 조금 더워요. 어. 덥긴 더워지네. 두 개 입어서 그래. 이거 들어갔나? 어, 들어갔지. 너무 웃긴데. 쇼츠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잠깐 5분 시간 드릴까? 벗고 올 시간. 옷 막아. 아 이걸 잠깐. 그냥... 됐어. 이미 볼 사람 다 봤어.